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션 메인 페이지에 있는 기능 중에서 이 임포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노션을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뭐 새로운 어떤 블로그나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겠지만은 기존에 있던 그런 메모 앱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이쪽으로 백업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 노션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에다가 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업무에도 활용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 목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번 여기다가 저장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한 목적이겠죠. 사실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플랫폼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임포트를 하시면은 뭐 에버노트가 그 대표적인 것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드롭박스의 어떤 정보들 문서들도 있을 거고, 구글 독스의 여러 가지 문서들도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션 같은 경우에는 참 에버노트를 쓰던 사용자들 이제 흡수를 하는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해요. 모든 페이지들을 보면요. 첫 번째 시간에도 에버노트하고 좀 비교를 했던 그런 페이지들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에버노트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임포트한다는 것은 이 에버노트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져오려고 하는 시기에 이렇게 로그인을 해가지고 허용을 하게 되면은 에버노트에 있는 그런 것들, 에버노트에 있는 요런 것들, 저가 이거는 이제 제가 에버노트 몇년 동안 쓴 글인데, 이것들을 이제 그 노트나 이런 것들에 접근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트렐로나, 그 다음에 저는 요거는 사용하지 않았거든. 사용하지 못 해봤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CSV, HTML, 여러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형태들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안 들이고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HTML 형식들을 에버노트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만약 요 글을 내가 가져오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요 노트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노트 내보내기를 하면은 HTML 형식이나 아니면 기타 MHT 형식, 웹 보안 파일 형식이나 이런 걸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HTML 방식으로 내보내기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그 이미지들도 복사가 되고 텍스트들도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HTML로 한번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예보노트라고 이렇게 하나 저장을 했었는데 여기다 덮어 쓰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일 바꾸기를 해서 이제 덮어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션 쪽으로 가셔서 HTML로 여시면은, 이렇게 여시면, 예보노트 이렇게 여시면은, 여기서 그 페이지들을 불러옵니다. 지금은 현재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죠. 텍스트 파일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제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정리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임포트에서 당연히 이제 텍스트 형식, 요거는 HTML 형식이었었고요. 텍스트 형식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제가 저장을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불러오면은 요거는 쉽게 불러오는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요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재 요 버전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전에 난 불러왔는데 임포트 페일이 납니다. 계속요. 요 부분 한번 좀 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CSV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그 쉼표로 되어 있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텍스트 파일 형식이죠. 이것도 똑같이요. 이런 형태도 불러올 수가 있고요. 특히 저는 이제 그 녹스에서 제일 좋아하기보단 깜짝 놀랬던, 깜짝 놀랬던 기능 바로 이제 워드 파일입니다. 사실은 그 에버노트를 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제 워드 파일을 이제 가져올 때 여기도 대충 가져옵니다. 이게 전체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오면은 어느 정도 이미지도 가져오고 하지만은 이렇게 임포트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가져올 수는 없어요. 몇 번씩이요. 사용하다 보면요. 자, 그런데 이제 워드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제가 책으로 냈던 그 원고 파일, 요거 상당히 긴 거거든요. 원고가 약한 40페이지, 50페이지 정도 되는 원고인데 한번 그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고 파일을 DOC 파일 X를 이제 가져오면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제가 편집을 하지 않은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요거 페이지는 약 한 4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사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 워드 파일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IT 기술책이다 보니까 그림도 한 40페이지, 40개 정도? 아무튼 많이 써요. 한 페이지당 그림이 한두 개 정도 꼭 있기 때문에, 많이 있는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모든 것들이 거의 완벽하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 기능이 녹스에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얘가 이제 표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오류가 좀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그 캡션 넣은 것들이나 텍스트 형식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요 그림들 요것들도 거의 완벽하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임포트에서 워드 파일 같은 건 여러분들이 썼던 원고들 요거를 이제 노션을 많이 쓰는 분들 이제 글을 좀 많이 쓰는 분들이죠. 그래서 요 워드 파일을 가지고 있던 원고들도 충분히 노션에서 여러분들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구글 독스에서도 동일하겠죠. 구글 독스도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들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워드 파일하고 또 동일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롭박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문서를 많이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지만은 드롭박스 페이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장처럼 쓰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페이지 형식이에요. 똑같이 이제 녹스하고 페이지 형식인데 요것들 형태들도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워크플로우를 많이 쓰죠. 이렇게 일정 관리 할 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스에서는 요런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를 이제 여기서 다 하나씩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이 이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나씩 다 통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